있다. 네, 찾지 못했죠. 더 좋은 예를, 무예를. 자연 선택의 작동의 예를. 뭐보다? 제공되었던 것보다. 방식에서 제공된 거죠. 어떤 방식? 내성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내성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게 가장 커다란 자연 선택이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부정어 다음에 비유급 나오면, 네, 추상급이죠. 그죠? 네, 뒤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무튼, 뭐 중에, 원래의 개체들 중에서 멤버도 어떤 멤버? 다양한. 매우 다양한. 근데 어떤, 뭐에 다양한? 질에서, 무해질. 구조와 행동과 그리고 생리학의 질에서 다양한 원래 멤버였던 원래의 종들 중에서. 네, 근데 이때는 이거는 강조 부분이죠. 바로 어떤 게? 바로 강인한 곤충이 생존 살아남는 거죠. 화학적 공격에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엑시달포는 죽이는데 약한 것들을 죽이죠. 유일한 생존자는 곤충인데 어떤 곤충이야? 가지고 있는 곤충이죠. 뭐가 지금 내재된 특성을 갖는 곤충이죠. 근데 그것이 허락하기를 그들이 뭐하는 걸 할게? 해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는 걸 허락하는 거죠. 아, 이것들은 페런츠가 되는데, 누구의 페런츠? 새로운 세대의 페런츠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세대는 간단한 유전 상속에 의해서 소유하게 되는데, 모든 특성, 이런 강인한 특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내재되어진, 어디에 내재되어진? 그곳에 조상들에게 내재되어진. 불가피하게 대자가 따라 나오는 거죠. 뭐가 따라 나오냐면, 집중적인 살포, 그러니까 뭐에 대한, 물을 가진, 강력한 화학물질 가진 살포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고, 그것이 만들어졌던, 뭐하려고? 해결하려고 만들어졌던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멤버 세대 이후에 무 대신에, 혼합되어진 개체, 강하고 약한 곤충의 개체 대신에, 이게 뒤에 약간 좀 희한하긴 한데, 어떻게 대열담의 동산하고 주어가 이리로 뒤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있게 되는데 뭐가 있게 되는 거야? 개체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개체? 구성되어진, 전적으로 뭐로 구성되어진? 강하고 내성 있는 종으로만 구성되어진 그런 개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